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드로잉 학습지 6권입니다. 연필 드로잉, 꽃한송이와 유리화병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튤립인데요. 튤립 같은 경우에 사실 꽃잎이 확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은 밝게 연하게 채색하시고, 선을 조금 얇게 조금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잎 그리고 화병은 앞에서 연습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한번더 연습해 보시면서 앞에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프린트 하듯이 그리신다기보다 조금 흐린 연필, 뭐 잎이나 요거보다 더 흐려도 좋습니다. 삐도 괜찮고요. 먼저 꽃이라든지 이렇게 줄기의 흐름, 형태를 먼저 그려놓고 외곽선들의 강약을 주어서 표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진한 부분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선들의 강약을 조절하시면서요. 따라 그려보세요.
그렇게 어느 정도 표현에 계획이 세워지셨다면 뭐 그림자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빛 방향도 정해놓으시고 나면요, 꽃의 핑크색 부분을 이제 연필을 좀 길게 잡으셔도 좋고요, 아주 힘을 조금 빼시고 흐리게 핑크색 부분을 연필로 가볍게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꽃잎의 어떤 인맥의 방향을 따라서 선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에는 너무 좀 진해지는 것 같다 하신다면 이렇게 그냥 선으로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았을 때 얘가 이렇게 구가 되면서 구의 응용 형태로 이쪽이 이렇게 밑에가 좀 어두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형태적인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필을 바꿔서 4B입니다. 이번에는 2B하고 4B를 동시에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에서 2B를 주로 꽃에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모두 다 4B로 그려볼게요. 여기 진해지는 부분 밑에 아니면 꽃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꽃 안에서도 살짝 어두워져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는 4B 연필로 한 번 더 선들을 그어주면서 조금 진하게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더 연하게 여리여리한 잎으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예제를 참고하시지만 이 예제를 참고하시면서 동시에 사진을 같이 보셔야 여기에 이런 진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밝은 부분을 훨씬 더 밝게 처리했구나 뭐 이런 차이라든지 또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팁 들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꼭 그림만 보시지 않고 사진을 동시에 또 가능하시다면 그림을 가리고 사진만 보고서 하시는 것도 또 권해드립니다. 자, 이 잎이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되고 이 잎이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잎이 얇지가 않잖아요. 아주 얇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끝을 조금 밝게 남기면서 두께를 살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를 조금 더 가운데 꽃대를 밝게 표현하시면 맨 뒤 앞에 꽃대 그리고 나머지 이파리들은 더 앞으로 나와 보이도록, 그러니까 두께는 충분히 밝게 하시고요. 뒤에 있는 큰 초록잎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 보세요.
자, 여기는 잎이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가 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좀 더 진하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을 진하게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꺾어져서 앞쪽으로 나와 있는 느낌을 충분히 내주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어두워지지 않더라도 안쪽에 와서 부드럽게 연결. 이번에는 꽃을 촬영할 때 뒷배경이 어두웠기 때문에요. 유리병 안에서, 조금 유리화병 안에서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뒷배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관찰을 자주 해보시는 것. 그리고 유리화병이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표면 질감. 그러니까 반짝이고 투명한 것, 뭐 그런 표현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원기둥이라는 것, 뭐 이런 형태적인 것들도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서 전반적으로 이쪽을 조금만 더 어두운 느낌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다 어둡게 하신다기보다 이렇게 원기둥이기 때문에 둥그렇게 돌려서 여기는 밝게 가고 뭐 여기를 어둡게 하는 표현들, 좀 심플하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둥글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물과 만나는 지점, 물 속에 들어가서 굴절이 생기기 때문에요. 거기가 이제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 모양이 조금 더 변형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유리병에 보면 요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돌아 들어가면서 반짝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얗게 도화지를 남기시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을 내려고 하다 보니 모두가 덮어지셨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우개를 활용하시는데요. 이 지우개는 끝에 이렇게 붓이 달려있고 연필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방향성을 갖고 지우기가 또 수월합니다. 그래서 샤프식 지우개도 좋고요. 얇은 샤프식 지우개 또는 지우개를 날렵하게 좀 깎아서 잘라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끝이 조금 날카로워야 이런 하이라이트 표현들을 좀 더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하이라이트는 다 지우개를 또 활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진하게 들어가시기보다 여기를 좀 어둡게 해볼까? 이렇게 영역을 정해보시고서 가볍게 차분하게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나면 요 정도만 조금 더 진해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단기를 내는 게또더도움이되고좋을때도있기때문에한번에확진하게들어가시기보다조금씩조금씩묘사를더해가는느낌으로해보시면크게뭔가망쳤다라고느끼는그런지점까지가지않게되는것같아요그래서천천히한번에완성되지않고연필드로잉역시색연필하실때처럼조금더여러번쌓아올리는거어쩌면이런기법이연필에서부터먼저시작됐을수도있겠죠자그림자역시완전히다진해지지않고요가운데부분을밝게표현합니다그래서다하시고난다음에항상멀리서한번확인해보시고요아쉬운부분아조금더묘사가필요한부분들에는대체적으로연필을조금은길게잡고아주느슨하게그래서연한선들을사용하셔서더동그랗게돌아들어가는느낌들을표현해보셔도좋습니다왜냐하면이게지금배경까지어둡게색을들어가지않기때문에조금더어두워지는데밝은부분이지만조금더진하게표현을하셔도무방합니다그래서어둠이라고해서이런하이라이트가안생기는거는아니기때문에요이런부분에완전한하이라이트그러니까종이를하얗게남기는부분도올수가있다는거그래서도서를참고하셔서드로잉학습지왼쪽에예시를참고하셔서요빛반짝이는부분을그려보시기도하고또지우개로지워보기도하고다양하게지우개로도지워보시면서다양하게표현해보시면좋겠습니다너무복잡해서어렵다라고생각하시기보다좀크게보이는부분특징적인부분들만그려야겠다라고생각하시면아마또시작하시기가좀수월하지않을까싶습니다오늘의튤립그리기오차시는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